전에 경제 잡지를 읽다가 이런 내용을 보고는 눈이 탁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 대기업의 총수들 비서실장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비서실장들은 총수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하루 중에서. 심지어는 그 부인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총수와 함께 보내고, 때로는 몇 날, 며칠, 몇 주간 동안을 해외 또 시차를 함께 가기도 합니다. 너무 가까운, 밀착한 그러한 거리인 거죠. 그러면서 총수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를 이걸 잘 파악을 합니다. 때로는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들도 개인적으로 갖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 내에 누구보다도 총수의 성향이 어떻고, 가지고 있는 포부가 무엇이고, 그가 중요하게 여기는 점이 어떤 것이다. 잘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비서실장 출신들이 부회장의 자리에 오르거나 또 사장의 자리에 오르는, 최고위직에 오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에 파워가 있는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 인맥을 갖고 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그걸 잘 알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과 연줄 관계를 맺으려고 애를 씁니다. 심지어는 뇌물을 주면서까지도, 이 불법적인 일을 하면서까지도 그 인맥을 트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는 합니다. 사람과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갖는 것, 이건 비교할 수 없이 더 중요한 것이죠. 때로 사람과의 관계는 우리에게 큰 실망을 안겨줄 때가 있습니다. 피해를 입을 때도 있습니다. 나중에 후회하곤 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때 그 사람하고 내가 손잡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사람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로 후회할 일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감사와 할렐루야, 이것만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게 될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죠.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는데요, 시편 73편 28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하나님과 관계가 원활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접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복이 임한다. 복이 임한다. 에덴 동산은요, 인류 역사상 가장 행복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쩌면 그 에덴 동산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이 갖추어진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디 가고 싶다, 또 다른 나라에 가고 싶다, 먼 곳으로 차를 타고 가고, 기차 타고 가고, 비행기 타고 하루면 갑니다. 에덴 동산 그런 거 없습니다. 걸어서 가야 합니다. 먼 곳은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음식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스테이크 먹죠. 삼겹살 뜯죠. 중식, 일식, 한식 있죠. 거기다가 디저트도 먹죠. 그리고 커피 한 잔까지 우리는 마시면서 식도락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 풍요로운 에덴 동산이지만 그곳은요, 그냥 과일만 먹는 거예요. 식물만 먹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화를 즐기고, TV를 보고, 게임을 하면서 그렇게 문화 생활을 누립니다. 에덴 동산 그런 것 없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시대는 에덴 동산보다 어쩌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에덴 동산은 가장 인류 역사상 완벽한 곳이다, 우리는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서 아담과 하와는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었고 대면하여 그분과 함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찬송가에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여러분, 복의 근원, 즉 복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과 형통한 관계를 가지니까 에덴 동산은 인간이 최고로 복된 삶을 누리며 살 수 있었던 그러한 연장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22절부터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열린 관계를 우리가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는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아멘. 이 말에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사상과 사고방식 모든 것이 담겨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은 곧 우리 자신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말을 여러분 거부한다든지 우습게 여긴다든지 비웃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과 결코 좋은 관계를 갖기가 어렵습니다. 반면에 우리 말을 존중해주고 받아들여주고 우리 말에 정말 자기 마음을 이렇게 부합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좋은 관계를 갖게 됩니다. 많은 청소년이 부모님과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꽤 오래전에요, 마돈나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 가수가 데뷔를 하면서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청소년이 자기 아빠에 대해서 막 반항하면서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노래였어요. 제목이 뭐냐면 Papa, Don't Preach. 아빠, 설교하지 마세요. 저는 왜 잔소리하지 말라는 것을 설교하지 말라고 했는지 좀 기분이 나빠요. 그 아빠의 말, 부모의 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튕겨내고 거부하니까 관계가 좋을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 청소년의 시기에 많은 친구들이 정말 너무너무 힘들게 그렇게 세월을 보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말씀을 거부하고 듣기 싫어합니다. 절대로 그렇다면 그분과 여러분 제대로 된 관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우리 이렇게 볼 때 야, 참 저렇게 편파적일 수가 있나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극진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야, 저 사람 너무 잘해주시는 거 아니야, 너무 축복하시는 거 아니야, 나한테는 안 그러시는데 왜 그럴까? 여러분, 그 사람 자세히 한번 관찰해 보세요. 십중팔구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잘 듣는 사람입니다. 또 힘들고 어려워도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순종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활짝 열려 있어요. 그러니 복과 간증거리가 많고 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에녹을 보세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았다는 것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늘 아멘하며 순종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300년 동안 그와 동행하시다가 나중에는 에녹이 너무너무 예쁘니까 에녹아 에녹아 너하고 떨어져 있기 잠시라도 싫다, 그냥 나하고 천국으로 가자. 그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간 최초의 사람 에녹이 아닙니까? 전에 우리 교회 부흥의 강사로 오셨던 창원 양곡교회의 지용수 목사님, 지금은 은퇴를 하셨습니다. 이분이요, 제가 책을 보니까 자기가 목사 되었던 그 여정을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목사 되겠다고 결심을 했답니다. 나 훌륭한 목사 돼야지 해가지고는 아침마다 냉수 마찰을 했대요. 그 꼬마가 목회 잘 하려면 건강해야 돼, 그래가지고 냉수 마찰을 했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유행가는 단 한 번도 부른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찬양하고 말씀을 전해야 될 내 입술에서 어떻게 세상 노래 부르는가,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요, 정작 신학교 들어갔다가 도중에 뛰쳐나옵니다. 왜냐하면
진실이 무엇이고 현실이 어떤 것인지를 그가 뼈저리게 목도를 한 거예요. 목사님들 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한다고 하는데 지지리궁상 너무 가난하고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야, 난 저렇게 못 살겠다. 차라리 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사업해서 목사님들 돕는 사람이 돼야지. 그 뛰쳐나온 거예요, 신학교를. 그런데요, 우연히 미친 개에게 물렸다는 것입니다. 미친 개에게. 그걸 하나님의 사인으로 이분이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아이고, 덜컥 겁이 나가지고는 나는 고생스러워도 목사가 될 운명인가 보다. 두려워가지고는 다시 신학교 들어가서 목사가 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목회를 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교인들한테 시달리고 괴롭힘 당하고 막 피눈물 흘리는 모습을 봤다는 거죠. 야, 나 저렇게 못하겠다.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막내 아들을 죽이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 항복을 다 해가지고는 목회를 시작합니다. 그래도 교회에 부임하기 전까지 마치 인생이 망한 사람 같았다고 해요. 소가 끌려가듯이 도살장에.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너무너무너무너무 하기 싫고 가기 싫고 목회에 현장에 부임하기가 너무 힘든데 그래가지고 힘 다 빠져가지고는 집에서 낮잠을 잡니다. 늘어져라. 자고 나서는 오후에 일어났는데 그 눈 딱 뜨는 순간 확 하면서 내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밀고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펴라. 그 성경을 딱 폈다는 거예요. 폈더니 마침 이사야 43장 1절 이하의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물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이 말씀 앞에서 그가요 무너져 내립니다. 통곡에 통곡을 하고 결국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목회 현장으로 나간 거예요. 그런데 말씀 붙잡고 인도하신 대로 갔더니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 부어주시고 능력 부어주시고 사람 붙여주시고 큰 부흥을 이루게 하시고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주의 말씀 전하는 부흥사가 되어가지고 우리 교회도 여러 차례 왔지 않습니까?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활짝 열림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립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주세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린다. 자,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아멘. 여기서 전능자에게 돌아간다. 이것은요, 하나님께로 돌이킨다. 즉 회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지음을 받는다. 지음을 받는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무너진 인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은요, 죄라고 하는 말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킵니다. 죄라는 말을 그래가지고 증상, 증후군이라고 하는 말로 대체를 해버렸어요. 대체를. 분명히 이건 죄 지은 건데 이건 뭐 정신적인 무슨 증상 때문에, 이건 무슨 증후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회개라는 말도 싫어합니다. 이건 무슨 증상이고 이건 무슨 증후군인데 왜 자꾸 교회에서는, 왜 기독교인들은, 너는 왜 자꾸 회개하라고 하는 거냐, 반발합니다. 이런 우리 시대를 향해서 C.S. 루이스가 한 말이 있습니다. 타락한 시대에는 죄를 해결하려는 진지한 몸부림이 사라진다. 자, 그렇지만 지난 금요 돌파기도회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회개하라고 하는 말은요, 뒤집어 보면 복받으세요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개를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막혔던 관계가
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고 거룩하십니다. 흠과 점과 티가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 흠과 점과 티가 태산처럼 가득한 인간이 어떻게 나갈 수가 있습니까? 방법 없어요. 그러니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찬송가 369장이 그걸 노래하지 않습니까?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뢸 줄을 모를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 죄를 고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회개하기만 하면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고 은혜의 문이 그때부터 활짝 열리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세계 기독교 이 대부흥의 역사를 보면요, 1907년도 평양 대부흥 운동도 있었죠. 그런데 거슬러 가지고 저 미국의 아주 사거리, 제가 공부했던 플러신 학교에서 한 20분 정도 차로 쫙 가면 그 아주 사거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어마어마한 대부흥의 운동이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사거리의 부흥이라고 해요, 이걸. 근데 그 대부흥 운동의 주역인 프랭크 바틀먼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부흥의 높이는 회개의 깊이로 결정된다. 부흥의 높이는 회개의 깊이로 결정된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부흥의 높이는 회개의 깊이로 결정된다. 그러니까요, 자꾸 이건 무슨 증상이다, 이건 무슨 증후군 때문이다, 자꾸 그런 거짓된 말로 둘러대지 말고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용서 은혜 밖에는 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탕자를 생각해 보세요. 집 나갔습니다. 아버지에게 받은 유산 다 술 취해가지고 창기와 함께 다 낭비 허랑방탕하게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진 거 없어요. 쫄쫄 굶습니다.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 아버지 위해 집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면목이 없어요. 내가 아들로서 갈 수 없다. 나 종으로서 가겠다. 그래도 먹여만 주면 땡큐 아니냐. 갔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그 아들을 끌어안고 볼을 비비면서 이놈아 왜 이렇게 늦게 왔느냐, 잘했다 잘했다 하면서 아버지가 잔치를 벌여주고 옷을 입혀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리고 신의 그 발에 신을 씻겨주고 아들의 모든 권리를 싹 다 다시 회복을 시켜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나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기쁨으로 우리를 받아주실 뿐만이 아니라 막혔던 그분과의 관계를 활짝 열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 능력이에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최우선순위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24절 26절 말씀 보니까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네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여기 보화나 오빌의 금은요,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오빌의 금을 얻기 위해 가지고 자기 부하들을 엄청나게 파송하지 않았었습니까? 오빌의 금, 최고. 그런데 그것을 티끌이나 계곡의 돌, 즉 하찮은 것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을 진정한 보화와 고귀한 은으로 삼으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인생에서 최우선순위에 모셔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피해서 숨었습니다. 얼굴을 들지 못하는 거예요. 가인도 하나님 앞에서 도망칩니다. 얼굴을 들지 못해요. 죄인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를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모셔드리고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그 앞에서 얼굴을 들 것이라.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떳떳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 회복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모실 수가 있는가?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요, 인생 대소사를 결정할 때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분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 이걸 구하는 거예요, 인생 대수사에서. 자, 어떤 분에게는요, 무너진 11조 생활의 회복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11조는 내 모든 것은 나의 창조주요, 주관자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겁니다. 맡겨주신 겁니다.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며 10분의 1을 드리는 겁니다. 11조 드림으로써 우리는 나의 보화와 오빌의 금인 돈보다 이 하나님을 나의 진정한 보화와 고귀한 은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어떤 분에게는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에 모셔드리는 것이 무너져 있는 주일 성수와 예배 생활을 회복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명절에 대통령이 이렇게 뭐 박스에 넣어가지고 청와대 해가지고 봉황 모습으로 이렇게 해서 선물을 보내더라고요. 이렇게 부활절에는 화분도 보냈습니다. 근데 그걸 이렇게 제가 받으면서, 선물 제가 가끔 받잖아요. 그런데 이 대통령이 보낸 거니까 이게 좀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화분도 그래가지고 제가 오래 살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물도 막 잘 주면서. 심지어는 그 화분은 죽었는데 다른 화분에다가 암흑의 대통령 그 리본 이렇게 걸어놓기도 했었어요. 귀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여러분, 하물며 창조주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날, 즉 주의 날인 주일을 지키고 그분을 경배하는 예배, 이것을 우리가 소홀히 한다, 그분을 최우선순위에 모신 인생이라고 결코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생 대소사에 그의 뜻을 구하고 11조와 주일 성수와 예배 생활의 회복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최우선순위에 모실 때 여러분, 그분과의 관계가 활짝 열림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복이 임한다. 첫 번째로 어떤 복인가? 기도 응답의 복이 임한다. 기도 응답의 복. 2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을 것이며 너의 서원을 내가 갚으리라. 아멘. 우리 인생 살면서 알게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인간관계 좋은 사람이 결국 행복해요. 잘 살아요. 찰스 디킨스의 소설 크리스마스 캐럴, 여기 나오는 욕심쟁이 스크루지 영감을 보십시오. 인간관계 다 막아버렸습니다. 삶이 황폐화됩니다. 사막화가 됩니다. 그의 삶 행복한가요? 불행합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고. 그러나 자기 인생을 다른 사람들에게 변화된 사람으로서 오픈을 합니다.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러자 척박하고 사막화되었던 그의 인생이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행복의 미소가 번져나갑니다. 관계 속에서 기쁨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아, 내 기도는 저렇게 응답이 감감무소식인데, 아니 왜 저 사람이 기도하기만 하면 족족 응답이 되는 거야.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해도 소용없습니다. 평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이게 좀 팔불출 같기도 하지만 제 아내가 좀 그래요. 제 아내가 응답이 많습니다. 기도하면은 이게 눈에 보일 정도로 응답이 아주 그냥 즉각적으로 오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리고 시간차를 두고서도 아주 명확한 응답을 이렇게 보고는 합니다. 그때마다 제가 마음이 든든해요. 아, 우리 아내가 기도하면 응답받지. 제 아내가 작정을 하고 기도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제 마음속에 그 생각이 확신이 들어요. 아, 이번에는 하나님이 또 저 기도를 어떤 방식으로 멋지게 응답해 주실까. 그런데 제가 지나간 30년 동안 아내와 함께 살면서 그 이유가 뭔지를 제가 이제는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을 존중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존중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아멘으로 순종을 잘해요. 자기 고집을 부리지 않습니다. 내 생각, 내 뜻 있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딱 이해만 하고 그 말씀이 딱 마음에 오기만 하면 그걸 고집을 내려놔요. 금방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걸 보고는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예뻐하시는 거예요. 응답을 많이 주는 겁니다. 그 제가 제 아내를 이렇게 볼 때마다 내가 결혼 잘했지 그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어서 기도 응답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때문에 그렇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 있을 때 응답의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치 파이프가 이물질이 껴있지 않을 때 물이 콸콸콸콸콸콸콸 쏟아지는 것과 마찬가지 원리인 것이죠. 5만 번 응답받은 것으로 유명한 조지 뮬러 목사님, 한 번은 집회 인도를 위해 가지고 배를 탔습니다. 근데 출항을 안 하는 거예요. 짙은 한치 앞을 가늠할 수 없는 안개가 껴있기 때문에 선장이 스탑을 시켜버린 겁니다. 찾아갔습니다. 선장님, 저 지금 안 가면 이 시간 관계상 부흥의 인도를 못합니다. 꼭 지금 출발 좀 해주세요. 안 된다는 거예요. 승객 죽일 일이 있냐는 겁니다. 암초에 부딪히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당신도 죽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안개가 거치면 출항할 수 있습니까? 즉각 그렇다는 겁니다. 그 순간 조지 뮬러 목사님이 선장에게 말을 해요. 그럼 우리 여기 가파니에서 무릎을 꿇고 이 안개를 걷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너무 진지하게 요청을 하기에 선장도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를 시작합니다. 간절한 기도가 끝났을 때 그렇게도 짙게 껴있던 안개가 어느새 슥 사라지고 쾌청한 청명한 그러한 날씨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조지 뮬러 목사님의 기도를 그렇게 잘 들어주셨을까요? 관계의 힘인 줄 믿습니다. 그가 늘 하나님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최우선순위에 모셔드리고 요만한 죄가 있어도 꺼리낌이 있어도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열려 있으니까 5만 번 응답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릴 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인생의 계획이 성취되는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계획이 성취되는 축복. 자,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깨닫는 분명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시지 못하는 꿈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지 못하는 꿈은 없다. 그렇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던가요? 그가 뜻하신 바는 반드시 현실화하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2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여러분, 만약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이 활짝 열려있다, 당연히 그의 뜻에 부합한 우리 인생의 계획은 성취되는 것입니다. 성취돼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내가 내 인생의 뜻과 계획을 이루겠다라고 하나님은 도외시한 채 혼자만의 힘으로 막 죽을 뚱상뚱 뛰는 사람이에요. 뭐와 같으냐? 아주 그냥 고성능 자동차를 그냥 연료까지 풀탱크로 그냥 가득 채워놓고 있으면서도 그거 타지 않고 내가 그냥 가겠다라고 막 뛰어가지고 그냥 개나리 보찜지고 막 몇 날 며칠을 부산까지 그냥 가는 겁니다. 어리석지 않습니까? 차 타면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만 제대로 돼 있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위해 역사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의 고백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좀 소개를 드릴게요. 이분이 쓴 편지입니다. 책상 하나, 의자 하나가 전부였던
한 평 안 되는 공유 오피스에서 첫 개업을 하고 새롭게 사무실을 얻어 세무회계 땡땡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업장을 다시 열게 인도하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공유 오피스에서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거래처 하나 없이 보내었던 막막하기만 했던 그 기간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계셨다는 것을 그 두 번째 사업장을 통해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나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아시기에 나의 방법과 계획이 아닌 주님의 방법과 계획을 통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업장에 출근하여 제일 먼저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며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희망을 느끼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마음을 허락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학업과 결혼, 육아를 하면서 10년이라는 긴 수험 기간을 거쳐 세무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살게 하신 것도 인맥 없고 물질 없지만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는 믿음 안으로 시작했지만 첫 사업장에서 느꼈던 막막함과 절망감의 시간들도 새로운 사업장을 열게 하신 것도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음을 확신하며 감사합니다. 이 사업장을 복되게 하시고 이 사업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실 만남들을 기대합니다. 비록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믿고 의지하는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성도님의 고백 가운데 주목할 부분이 있어요. 오늘의 설교와 잇대어서 이 문장, 비록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믿고 의지하는 주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만 제대로 열려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뜻한 바, 기도하는 바, 인생의 계획들 하나님께서 그의 전능한 능력으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입니다.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열어가셔야만 합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세요.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십시오. 그분을 인생 최우선순위에 모셔드리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기도 응답에 복을 주시고 우리의 뜻한 인생 계획들을 이루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주께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